야, 별일 없었지? 너 엄마한테 다 이른다? 자꾸 PC방 갔다 온다고? 아 진짜 PC방 아니라고. 나 진짜 독서실에서 빡세게 공부하고 온 거야. 문제집 푸는 거 줘봐. 의심 아니야? 자. 뭐야? 다 풀었네? 응. 헐, 뒤에는 안 풀었어?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. 아, 그리고 이거 또 받아왔다. 귀여워. 너 친구 진짜 잘 만든다. 저기다 세트로 놔줘. 우리 꿀단지 태어나면 장난감으로 갖고 놀 거야. 조카 선물이네.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. 아무튼 내가 갖다 주잖아. 야, 할머니 오셨나 보다. 아, 안녕. 들어오세요. 금민아 나와. 잠깐만. 어, 나 물 한 잔만. 아, 네. 어, 엄마 아빠 요새 어때? 둘 다 일하니까 잘 못 보네. 집에 별일 없지? 네. 아, 실은 두 분 다 일이 좀 힘드신가 봐요. 많이 피곤해하세요. 그렇겠다. 날도 더워지고. 아빠는 또 밖에서 일하시니까. 그러게. 그냥 안부만 말씀드린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두 분 다 잘 지내세요. 그래. 이렇게 효자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. 니들 어디 아픈 데 없지? 네, 좋아요. 아, 좋아? 네. 아, 그럼 들어가 볼게. 응. 할머니, 힘내세요. 화이팅. 할머니! 안녕하세요. 네. 미나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볼까요?